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개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세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세철 목사님은 현재 연세가 84세이십니다. 30년생이신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한국제자훈련원은 사실 한국교회에 우리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이미 10년 전에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제자훈련원을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해 내신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김중원 목사님과 함께 CCC를 창립하시는 창립 멤버로 또 사역하셨고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때부터 늘 도와주시는 귀한 협력자로 이렇게 조력자로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귀한 어르신이십니다. 정신여고 교목으로 계실 때 틴라이프 선교단 만드셔서 아마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의 문을 여신 파이오니어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의 교회 많은 사역자들도 찬양 사역자들도 이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오늘의 교회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최근의 소식을 잘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오늘의 신문을 매주 읽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 아파트에 신문을 넣어주셔서 아마 지난주 소식까지 다 같이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이 목사님이 큐티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만 도전받기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목사님 큐티 노트를 뺏어왔습니다. 이 큐티 노트를 보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이렇게 빼곡하게 중보기도 말씀 이 큐티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많이 적혀 있어서 목사님만 하시는 비밀 부호처럼 안전한 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는 잘 못 읽겠습니다만 이 노트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매일매일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시는지 정말 십자가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실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귀한 목사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18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996년이네요. 제가 은퇴하면서 온누리교회를 꼭 가보고 싶어서 제가 은퇴하면서 이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살짝 왔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불러가지고 제가 축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9시 예배 시작할 때 9시 예배에 누가 사람이 올까? 한번 좀 보내왔어요, 제가. 와보니까 꽉 차더라고, 보니까. 야, 이거, 9시 예배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네. 그때 와서 제가 보고 가고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구선 별로 못 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제가 우리 동네에 사시는 온누리교회 누군지 잘 몰라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매 주일마다 그 온누리 신문 우리
편지에 다 꽂아주고 가고네요. 그래서 매일 그걸 제가 잘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지나간 3월 달인가 기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6,751명이 그 선교헌금 작정한 걸 봤어요. 109억이더라고 보니까. 거짓말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해봐서 50% 작고 6만 원 되갔네. 그렇습니까? 6만이 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식은 잘 듣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한 목사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은퇴하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은퇴 목사인 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은퇴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평신도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지하려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꼬박꼬박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살래니까. 예. 18년 됐으니까 이제는 거의 오랜다가 없어요, 지금. 은퇴한 18년쯤 되면 별로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는 지금 실수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하기보다도 오늘 제가 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되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장을 읽지 않고 한 장을 가지고서 세 번, 네 번 쭉 읽습니다. 그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걸릴 때가 한 장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걸려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마음은 없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이 마음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깨닫는다는 말도 상당히 타 종교에서 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깨닫는 거는 타 종교에서는 자기 어떤 수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구절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이 모였다면 이렇게 교회가 복잡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다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을 정말로 박혔는지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한번 이전에게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한번 생각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 갈라디아 2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조금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도 전화를 받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 그 결과로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장로님이 투표 안 된 걸 가지고 목사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목사보고. 장로 투표해서 장로가 안 됐는데 왜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책임이 어디 있냐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에 책임을 목사에게 있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고백이 없는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보면은 요 가까운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에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성금요일 날에 그 필리핀에 가면 안티폴로라고 캐토릭의 성지가 있습니다. 캐토릭의 성지 안에 거기에 보면은 이 성금요일 날에 진짜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엠브라스를 대게 하더라. 엠브라스를 대게. 왜? 죽을까봐. 잠깐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금방 또 내려서 엠브라스 싣고 가는 거죠. 병원으로. 이것이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지금 금년에 또 할 거예요. 성금요일 날. 반드시 필리핀 안티폴로에서는 아주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영웅들이 한 번씩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럼 못을 박는 거죠. 금방 빼는 거죠. 그러고는 엠브라스 싣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죽을까 봐 엠브레스 대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 것도 아닙니다. 뭐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잘못돼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성금요일날 진짜로 이렇게 못을 박혔다가 엠브레스 싣고 가는 것은 그거는 비성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린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못 박으면 다음에 새 출발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입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갔다고 그러지만은 새로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제일 첫째 우리가 알을 것은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묵상할 것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소식에 의하면 미국 교회에서 1년에 3천 교회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50개 주에서 3천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한 주에서 한 50교회는 닫는 것 같아요. 50, 60교회.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교회가 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핵심 멤버가 있는 교회.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 어려움 있으면 갈 사람 말고 대부분이 교회가 건축하면 다 가버려. 건축한다 그러면 다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일 당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핵심 멤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살아남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가, 다 삼천 교회가 문을 닫아도
무너지지 않고 문 닫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국 얘기지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1200만에서 지금 900만에서 850만, 그리고 지금 이게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소속된 노회가 봐도 한 노회 기간에 대개 두세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픔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 작정한 걸 보니까 109억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석 달만 한 번씩 비자 때문에 제3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잘못하면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발견되면 출국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선교사 혼자 고민하는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후원교회들은 경제적으로 후원은 하고 기도로 후원하긴 하는데 선교사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의 부인 가운데는 우울증에 걸린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비자 문제, 이것이 선교사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후원교회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부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 돌아가느냐. 오늘 경제적으로 후원만 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선교사들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가 혼자 선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우는 모습을 많이 듣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론 후원해야 되겠고 기도를 후원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고민에 동참하다. 제가 있는 교회에 지금 선교사도 필리핀에서 한 25년간 일하고 있는데 지금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사실 보면 선교사 혼자 고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큐티 훈련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큐티 노트를 가져온 사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 얼마 되는지 손으로 보라고 해서 그러진 않겠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문제는 큐티의 훈련은 받지만 알기는 하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큐티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수준이 낮게 했어요. 수준이 높은 것은 원래 큐티는 대학생 상대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나 제가 하는 이것은 오늘의 만나라고 붙여서 이름을 쉽게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복잡하면 힘들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 됩니다. 성경을 한 장을 읽다가 가슴에 닿는 구절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올 때까지 읽으세요. 한 장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세요. 가슴에 닿는 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들을 때까지 읽어보는 거죠. 가슴에 닿는 구절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요. 그러고서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 오늘 어떻게 살라는 그런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어야죠. 저것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부터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못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선은 성경을 여러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을 가지고서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올 때까지 읽습니다. 때로는 한 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두 시간 걸 때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30분에 끝날 때도 있고 그건 다르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아침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경청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루하루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종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시라 하신지라. 이 말을 제가 왜 읽느냐 하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안 묻는 사람이 목사 같아 보니까. 예. 목사님들 하나님께 묻고 하면 노회 총회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고서 하면 노회 총회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물어야죠, 안 물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야죠. 난 오늘 한국교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묻지 않으니까, 듣질 않으니까. 성경은 읽으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책이지 성경을 읽으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읽으나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이름이 있었던 교회 있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있죠. LA 남쪽에 있는 그 교회, 로버트 슐러가 있던 교회 있어요. 이 교회가 매각된 걸 소식들 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대형교회가 무너져 나가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훌러 신학교에서 그 교회 성장을 가르치던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의 그 얘기 가운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조사를 해봤대. 세계에서 부흥되는 게 한국을 다 포함됐어요. 다 조사해봤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고 성령에 인도하는, 성령에 인도받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예. 나는 오늘 느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교리적인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에 인도받는 교회. 그래서 그걸 갖다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적 교회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신사도적 교회. 신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상당히 오해가 있기도 있지만 신사도적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잘못 오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할 때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는 교회가 미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미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교회가 미래 교회입니다. 오늘 나는 이번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것은 나는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는 고백할 수 있는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가? 죽었다면 그 다음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었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남을 가르친다고 된 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다고 된 건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와 당시에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길 바랍니다. 가끔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들 교회들 보면 가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 남은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 2장 주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왜 바울은 밤낮 죽는다고만 했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죽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밤에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